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교통망이 될 원주강릉 복선철도의 마지막 터널 구간이 오늘 관통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사로 여겨졌던 강릉 도심 구간 지하 터널이 관통되면서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철도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 헤드가 터널을 뚫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원통형 굴착기로 터널 관통 작업을 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원주강릉 철도의 마지막 터널인 강릉 도심 구간 지하 터널이 뚫린 겁니다. 올해 초 관통한 섬석천에서 노암동 구간 터널에 이어 이번 도심 구간까지 관통되면서 강릉 지역 터널 2.78km가 시원스레 개통됐습니다. 최대 난공사로 알려진 강릉 도심 구간 터널 관통으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궤도 공사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전기 신호 시스템 분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주강릉 철도의 전체 공정률은 현재 74.4%. 철도 시설공단은 내년 6월 말까지 구간별 모든 공사를 완료한 뒤 사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12월 초까지 시험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87%의 공정을 마치고 올림픽 전인 내년 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8년 동계올림픽 전인 내년 17년 12월까지는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또 인천공항에서부터 강릉까지 KTX가 운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원주강릉철도 구간 6개 역사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철도가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까지 1시간 51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올림픽 기간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됩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